팩트입니다. 애플의 iOS 대비 안드로이드의 가장 강력한 기능 하면 통화 녹음이죠. 저처럼 업무에서 안드로이드, 특히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업무상 이유로 통화 녹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분명히 이러저러한 대화를 어디선가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사람이랑 한 거지? 혹은 아, 이거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이랑 대화를 엄청나게 자주 많이 했는데 그중 뿅뿅뿅에 대해서 대화를 한 거가 그거 뭐라고 얘기했더라? 통화 녹음은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서 들어봐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화가 한두 개면 모를까 수십, 수백 개가 되면 파일을 찾는 것만도 힘들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SKT의 ADAT이라는 앱입니다. ADAT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방법부터 설명하자면 뭔가 여러 가지가 뜨긴 하는데 이 중에 일단 우측 하단 메뉴를 눌러보면 통화 요약이라는 게 뜨죠. 여길 들어가서 관련 내용을 동의를 하고 뭐 설정 같은 걸 여러 개를 허용을 하면은 이야 이렇게 통화가 요약이 됩니다. 이걸 보면은 제가 조연출이랑 통화를 진짜 많이 우리 통화를 많이 했니? 통화를 정말 많이 했는데 보면 어떤 때는 캠코더 대여 예약 그리고 어떤 때는 제품 반납 어떤 때는 썸네일 때문에 이야기를 나눈 게 보이네요. 하루에 수십 통 사다 보면 이 친구랑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통화 요약만 봐도 누구와 어떤 주제로 언제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클릭해서 터치해보면 마치 채팅처럼 제가 한 말은 오른쪽 풍선에 상대방이 한 말은 왼쪽 풍선에 통화 내역이 전부 텍스트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도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변환된 텍스트도 있기는 한데 눌러보면 그거 제가 조금 있다가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음성을 확인해서 진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죠. 심지어 여기 캘린더 운동 보이세요? 날짜나 일정 같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A-이 따로 인식해서 캘린더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통화를 음성 파일 형태로만 보관하지 않고 텍스트 형태로 정리해서 보여주니까 야 이게 진짜 참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당연히 또 AI 덕분에 가능합니다. 챗GPT한테 긴 글 주면은 짧게 요약해주죠. 마찬가지로 통화 음성을 텍스트 형태로 줄줄줄줄 변환한 다음에 대형 언어 모델 인공지능을 돌려 여기에서 주제를 뽑아 짧게 요약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 ADAT의 진짜 진가가 나오는데요. 사실 ADAT은 SKT가 만든 일종의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이에요. 하루가 뭐다 하고 나오는 수많은 AI 관련 기술 중에 괜찮은 기술만을 골라 현실에서 유용한 툴로 바꾼 뒤 이를 하나 앱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겁니다. 아니 그거 그냥 여기저기서 AI 기술도 그거 뭔 거 아니야 라 이야기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게 하나로 뭉쳐놓으니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꽤 크게 발생하는데 직접 보여드릴게요. 다시 ADAT을 실행하면 하단 중앙에 호출 버튼 보이세요? 이게 일종의 교환대 역할을 맡고 있는 버튼인데 이걸 눌러도 되고 타이핑을 쳐도 되고 아니면 그죠? ADAT 뉴진스 최신 노래 들려줘. 뉴진스 음악들 찾아봤어요. 바로 들려줄게요. 네, 음성 면허도 가능해요. 근데 사실 이건 별거 아니죠. 근데 잘 보세요. 앞으로 제가 어떤 명령들을 할 건데 이 AD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앱을 어떻게 몇 개나 켜나 봅시다. ADAT SBS 라디오 틀어줘. SBS 파워 FM 라디오 들려드릴게요. 다코 안녕하세요. 남궁. 에이닷 유튜브에서 오목교 전자상가 틀어줘. 오목교 전자상가로 찾아봤어요. 에이닷 꼬꼬무 최신화 다시 보고 싶어. 꼬꼬무 최신화 다시로 찾아봤어요. 자 방금 에이닷은 단 한 개 앱도 실행하지 않았어요. 전부 에이닷 앱 안에서 관련 기능이 실행된 겁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 현대인의 휴대폰에는 깔린 앱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정 앱을 찾아 켜는 것조차 번거로운 작업이죠. 진짜 별거 아닌 기능 딱 하나만 켜면 되는데 굳이 앱을 하나씩 찾아 실행해서 눌러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ADAT은 어지간하면 이 안에서 모두 처리가 되니까 훨씬 간편하게 음성으로 직접 명령을 내려서 많은 작업을 터치 없이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꽤 편리해요. 아니 그래도 이거 기존 음성 인식과 꽤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할 분도 계실 텐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ADAT? 야 내가 지금 좀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좀 나는 것 같고 막 몸도 막 떨리는 게 이게 되게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많이 나오며 몸이 떨리는 증상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다면은 지금 바로 휴대폰에서 시리나 빅스비 좀 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대답 안 해줄 겁니다. 에이닷에는 대형 언어 모델에 적용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주절주절 떠든 것, 즉 자연어를 듣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답변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음성 명령 같은 거를 좀 대충 사람한테 하듯 대충 말해도 이 친구가 되게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게다가 다양한 서비스들과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닷? 나 미국 가려는데 이거 지금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 하나은행 기준 달러는 1338.7원이며 어제보다 0.8원 내렸어요. 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로 답변을 해줍니다. 진짜 제대로 말귀를 알아먹는 똘똘한 비서처럼 AI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친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최대한 간결한 답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로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 예를 들어 뭐 글을 요약해달라, 메일을 작성해달라 이런 것도 못하거든요. 이때는 호출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챗T라는 거를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다가 애플의 홍보팀의 팀쿡 CEO와 아이폰 15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인터뷰 메일을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해봅시다. 잘 나오죠? 이렇듯 본격적으로 생성형 AI가 필요할 때도 앱을 따로 켤 필요 없이 에이닷 안에서 대부분의 챗GPT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GPT-4 기반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의 명령은 나름 잘 수행하니까 야, 이거 역시 업무용으로는 꽤 유용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약간 감성적인 모드인데 여기 보면 프렌즈 보이시죠? 이건 진짜로 잡담이 필요할 때 혹은 뭐 위로가 필요할 때 한번 해볼게요. 나 야근하기 싫어. 아, 그런 고민은 충분히 들어줄 수 있지. 나근하면 집에 언제 가? 이렇게 AI와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큐비트가 생각나는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꽤나 흥미로운 게 이게 답변도 답변이지만 목소리가 되게 주변에서 들리는 그런 인간스러운 목소리잖아요. 이게 더 발전한다면 소위 힐링도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진 편집이나 이미지 생성, 요즘 핫한 트렌드이긴 한데 이 역시 일부는 에이닷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AI 모션 프로필이 있는데 직접 해볼까요? 사진을 5장 이상 놓고 성별 선택하고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한 뒤 잠깐 기다리면 네, 전보다 훨씬 얇게 생긴 어느 분이 모션 프로필로 나옵니다. 야, 이거는 재밌고 신박한 기능인데 야, 잘 빼야겠다. 이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건 여기 아래 보이는 사진 편집 기능이에요. 필터 넣고 색 맞추고 지우는 거 이제 너무나 당연한 기능이긴 한데 이게 한 장에서 된다는 거 꽤나 큰 장점이죠. 전반적으로 이 앱은 너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AI 관련 기술은 다 준비해봤어, 일단 이 앱 돌아볼래? 이런 느낌으로 사용자에게 여러 유용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관련 문제는 꽤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이게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질문 내용이나 사진 같은 게 서버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제가 에이닷 서비스를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지점 중 하나는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소비자가 한 번에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메뉴에 따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기 프라이버시 센터에 들어가면 서비스별로 어떻게 내 정보가 보호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미디어 서비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에이닷이 뭘 얼마나 수집하고 어떻게 파괴하는지 매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AI 관련 앱이나 기술 중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 특히 중국에 소속된 기업에서 만든 거는 약간 그 처리 자체가 되게 모호하거나 아예 명시가 안 된 경우가 좀 많은데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매우 명확하게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다른 기업에서도 배워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에이닷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신기함을 벗어나 유용하며 그 유용한 서비스를 단 하나의 앱에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장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몇 기능들은 곧바로 업무에 투입해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만큼 활용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처럼 AI에 관심이 많거나 혹은 관심이 없더라도 휴대폰에 깔리는 앱들이 좀 있고 여기에 좀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 에이닷은 그 귀찮음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는 꽤 훌륭한 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포털 사이트처럼 자주 들어가면 재밌는 기능이 꽤 많으니까요. 한 번쯤 다운받아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방송 마칩니다. 끝! 네, 얘랑 끝말잇기 해도 되게 재밌습니다. 큐비트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